금천구는 지난 21일 청소년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는 공간자리 청소년 논술반이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개최한 제2회 아동청소년 가족사랑 독서 강산문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상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체 부문 2,700편, 청소년 부문 427편, 총 3,127편의 원고가 제출됐습니다. 이 중 59명에게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금천구의 공간자리 청소년 논술반은 이번 대회에서 무려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상은 금천구 한울중학교 2학년 이솔 학생,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상은 경기도 광명시 하연북중학교 1학년 이송연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상한 이솔 학생은 수상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 얼떨떨하다며 한동안 책을 잘 안 읽었는데 논술반을 통해 다시 독서에 재미를 붙이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성은 금천구청장은 책을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 표현하는 독후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논술반을 통해 읽기와 글쓰기 역량을 길러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